자, 이번 리플레이는 에그 이터 님의 숙청 EM 이라는 탱크고요. 골탱이네요. 이 탱크 되게 생소하다. 숙청 EM 이라는 탱크. 이거 상점에서 파는 탱크인가? 공방에서 잘 안 보이는 탱크 아닌가요? 잘 보이나? 숙청 E는 많이 봤는데 숙청 EM은 되게 생소하네요. 은탄 관통력이 175, 220, 222mm면은 7티어 치고는 강력한 주포와 관통력 가지고 있네요. 볼타는 217, 거의 8티어급의 주포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에임 상태를 봐야 되는데 에임이 엄청 광활한 태평양 에임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좁은 에임이냐가 중요하죠. 에임이 나쁘지 않아요. 주포 정확도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네. 그 이 스투지안키라는 맵에서 보통 헤비들이 C5 지역에서 이분처럼 플레이를 많이 하죠. 이 맵이 약간 동팀이 더 유리해요. 맵이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지 전투를 보통 동팀이 장악을 하고요. 뭐 헤비나 경전 중형전차 타고 시가지를 가게 되면은 좀 처발리는 느낌? 제가 몇 번 시가지를 가봤는데 이쪽 서팀의 시가지 지형이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요. 라인을 이 동팀의 라인에 밀기가 너무 힘들어. 이쪽에는 언더빼기와 수풀을 낀 언더빼기가 있거든요. 그 이쪽에 구축전차들이 숨어가지고 쏘면은 답도 안 나오고요. 라인 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올라가자니 이쪽에서 저격각이 나오고 이쪽 시가지의 수풀 지형도 많아가지고 적들이 다 역지템 주고 있으면 답도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서팀은 이쪽이 언덕배기가 아니라 그냥 평지예요. 평지. 거기다가 수풀도 별로 없어요. 지금 미니맵만 보시더라도 이쪽은 수풀이 많은데 이쪽은 수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팀이 시가지 전투가 되게 불리해요. 지형적으로. 주포 정확도가 상당히 좋네요. 와, 이런 게 맞아? 조준다라고 써지겠는데? 말도 안 되는 주포 실리던데? 아비 와우
구티어 중견천차인 떼오사보다 더 주포 신뢰도가 좋게 느껴지는데. 방금 저 조준한 건물은 부서지는 건물이죠. 가운데 들어가는 플레이를 한다고? 되게 위험한 플레이. 여기서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운데를 들어가려고 했었으면은 이쪽 건물 있거든요. 여기 안 부서지는 이 건물 옆에 붙어가지고 7위를 상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시 후진을 해버리면은 단점이 시가지 쪽에는 티거피라든지 무언가의 구출전차가 혹시 여쪽에 있거나 자주포에도 맞을 수도 있고 이거를 과연 호락호락하게 적들이 그냥 빠질 수 있게끔 놔둘까요? 분명히 쳐맞을 거예요. 쳐맞죠? 방금은 7위를 한방 쏘고 나서 아싸리 이쪽 건물을 내 뒤 등에다가 받치고 7위 마무리 마무리 한 방 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승무원까지 두 명은 다 죽어주고 큰 피해를 입었죠. 아 지금 육감이 없나보네 이 탱크 지금. 와 이것도 맞아? 주포 신뢰도가 어마무시하구만.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데? 와 주포 신뢰도 어마무시하다 진짜. 이런 게 처음 왔네. 말도 안 돼. 우와우. 이거 뭐 개사기 전차인가 이거? 뭐 웬만한 중형 전차 뺨
싸대기를 때려버리는 정확도인데요? 주포가? 신뢰도가? 말도 안 되는 신뢰도인데 이거? 가비? 넌 이제 날 팔로우한다. Follow, follow me. 팔로우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박아가면서 딜링을 하고 있네요. 탱크가 성능이 엄청 좋아 보인다. 방금은 자동 조준으로 쏴서 맞춘 거죠? 아씨, 주포 신뢰도 지려버리네 이거. 테크가. 와. 이분이 지금 잘하고 있기도 한데 탱크 성능에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7티어 헤비가 한방 데미지 거의 400에 가까이 나오는 탱크가 주포를 가지고 있는데. 저격 플러스 딜링이 되게 쉽게 맞추네요, 적들을. 손쉽게. 게임 거의 이겼죠? 지금 이제 LT37이 적 자주포 따고, 내가 이제 저 나무 구축전차 따면은 게임 쓰신데. 피가 510이라서, 그래도 구축 한 대 맞고 자주포 두 대 맞으면 게임 셋이라서 위험하죠? 뭐야, 땡칠, 땡37 버스 죽으면 어떡해. 알파 위치 취하고 인 스팟 됐고요. 또 확인 점수겠죠? A5 러브샷 해가지고 게임 끝, 게임 셋이네요. 와, 근데 옷 거의 6000이 가까이 하네. 거의 혼자서 이분이 다 죽였네요. 9킬을 더하고. 와, 이거 수청 EM 탱크 상당히 좋아 보인다. 7티어 헤비 성능이 아닌데요. 이분이 일단 잘했던 플레이 하나는 그 헤비라인전을 침착하게 잘 끄고 적들을 탱크 저격 플레이를 되게 잘했다는 점이 되게 좋고요. 탱크 성능이 되게 좋아보이네요. 엄청 좋아보이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게임 중반쯤에 적 헤비들이 시가지에 밀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반대로 이 헤비라인 가운데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7위를 만나가지고 역으로 7위 한 발 쏘고 후진을 하는 플레이인데 그게 되게 워스트 플레이죠. 위험한 플레이죠. 거기서는 어차피 그쪽으로 달려갔다는 거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간 거라는 거는 웬만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플레이를 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훅 들어가가지고 지형지물이 활용해가지고 나의 몸을 방어하면서 적 탱크를 7위를 씹어먹고 역으로 이제 시가지 쪽 기지 그 저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거기서 후진해가지고 승무원 2명 나가버리고 자주포 3대인가 4대 맞고 그거 말고는 침착하게 라인전을 잘 이끌어나가가지고 스튜지앙키가 보통 시가지가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보통 헤비라인에서 최대한 뻐기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시가지 쪽은 깔끔하게 뒤에서 기지방어 플레이하면은 오히려 더 서팀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파수쿠치의 레들리 위터스 탑건 능력자 5981딜에 스팟딜은 795 탱크가 어마무시하구만. 이 탱크 공방에서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좋은 탱크였어?